생각 없이 그냥 해상풍력 막 꽂으면 나중에 네. 이거 전기 연결할 때 송전망이 네네네. 거의 뭐 경부고속도로 한 6배만큼 깔아야 된다. 네네. 그런데 나에게 77%만큼 그걸 줄일 만한 묘안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오랜만에 넥스트 오리지널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김에 저희 또 넥스트에 특별한 분이 계세요. 태풍 정윤식 선생님 계십니다. 정 선생님 모시고 저희 오늘 해상풍력 송전망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출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에 오늘 또 지각하셨죠. 첫 번째 나왔을 때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그때 쇼츠도 처음으로 아마 네 자릿수를 찍었나 이거 되게 좋았는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살짝 그보다 반응이 좀 과시됐어요. 네. 네네네네네. 오늘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가져왔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내용이. 저희 언어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해상풍력 막 꽂으면 나중에 네. 이거 전기 연결할 때 송전망이 네네네. 거의 뭐 경부고속도로 한 6배만큼 깔아야 된다. 네네. 그런데 나에게 77%만큼 그걸 줄일 만한 묘안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개발되는 대로 다 연결해 버리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탄소 중립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나 비싸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가져온 이런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좀 그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좀 PPT를 봐가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해상풍력을 깔아야 되는가에 네. 대한 거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우리나라 2050년 탄소 네. 중립 목표를 법제화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야,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거의 무조건 그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넥스트가 분석한 결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68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네. 식으로 좀 분석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이 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본 우리나라에서 풍력 본 거는 대부분 이렇게 뭐 대관령이나 아무튼 뭐 이런 산자락에 네네네네. 있는데 그거는 별로예요? 육상풍력도 좋은데 네. 훨씬 사실 지금 따지면 비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해상풍력보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아무래도 국토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상풍력이 조금 더 건설할 곳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의 2050년 지역별 전력 수요를 나타내는 지도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그 선거에서 많이 쓰는 지도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전력 수요를 한번 강원도 나타내봤는데 어쩔 거야, 강원도. 어떻게. 이게 수도권 지역이 정말 전력 수요가 너무 많죠. 네. 제주, 호남, 강원도 그런데 많이 없어요, 전력 수요가. 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전력 집중화는 지금도 이렇게 돼 그쵸. 있거든요. 근데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뭐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다 수도권에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50년까지 이런 수도권 전력 집중화는 좀 계속 일어나지 않나 하는 게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상풍력 잠재량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보면은 되게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왼쪽이랑. 그러면은 잠재량은 바람 좋은 데가 아무래도 네, 많은 아무래도 거네요. 바람 좋고 그런 데가 잠재량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국방식 그런 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설치할 수 없는데 그런 데를 다 빼고 남은 지역. 그래서 충청도 같은 데는 사실 이런 국방 관련된 지역이 많아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대예요. 수도권 지역은 많이 없는데 아래쪽 제주, 호남, 영남 이런 데는 잠재력이 진짜 많죠. 해상풍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이랑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계속 개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그럼 기존 방식은 뭐냐? 기존 방식은 요 라디얼 토폴로지로 하는 게 방사형 계통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나거든요. 하나하나가 이 육상에 있는 변전소 연계점과 그냥 1대1로 다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의 연결 방식을 이제 방사형 계통으로 연결됐다, 접속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끌어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육지로 송전하는. 네, 그렇죠. 그냥 가까운 변전소에 연결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해상 선로를 가장 적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렇게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를 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요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 점들이 네. 이제 해상 풍력 하나하나를 나타내고 해상 풍력을 나타내고 네. 여기는 붉은 선 있잖아요. 이게 그때 이 해상 풍력이 들어왔을 때 보강이 필요한 그 육상 선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하자면 2030년에 9.4기가와트 해상풍력이 들어왔을 때 네. 길이로는 한 220km 정도 되는 육상선로 보강이 필요하더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2050년까지 5년 간격으로 한번 해봤어요. 35년, 네. 40년, 네. 45년, 50년. 근데 50년까지 네.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해상풍력 어디 하겠다라는 게 기존 어딘가 나와 있는 계획이에요? 아니요. 50년까지는 이제 68기가와트니까 넥스트그룹에서 이 해상풍력 잠재량을 계산해 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장소는 정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광원도 쪽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광원도 쪽에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잠재량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 기업분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는 이쪽 지역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서해보다는 동해가 좀 더 바람이 세지 않나?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일단 여기로 오시면은 아까 강원도 수요 네. 보셨잖아요. 네. 강원도 수요 엄청 적잖아요. 게다가 또 여기는 지금 석탄발전소도 지었는데 여기 송전제약 때문에 또 못 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여기도 좀 개통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좀 제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많죠. 네, 육상선로 보강할 필요한 게. 그러니까 68기가와트를 우리가 2050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의 2600km. 아까 경부고속도로 6개라고 하셨네요.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육상선로를 건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인데, 네. 평균적으로 요 345kV 이상 되는 송전선로의 건설이 평균 한 5년 정도 지원이 됐어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 이 송변전 설비 계획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설비를 건설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신규 프로젝트의 54% 네. 정도는 아직 입지 선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기에 계획된 애들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제일 큽니다. 뭐 가장 큰 예가 이제 뭐 미량 송전타 사건이라던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남에서 하남의 변전소 건설하는 거 반대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너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육상선로는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거는 해상풍력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해상풍력 늘리고 있고 그들도 이걸로 인한 육상선로 보강 이슈를 당연히 겪고 있는데 이들은 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까 방사형 말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체론적 개통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좋은 용어 갖다 붙였네요. 네, 그냥 전체를 본다라는 네.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기존에는 이제 육상선로 건설만 고려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네. 육상선로도 보고 네. 해상선로도 보고 그리고 지금 건설된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네. 이제 미래에 들어올 해상풍력도 고려하는 거죠. 또 뭐 이들이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들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진짜 막 종합적으로 마치 네. 위에 막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다 설계하듯이 그렇게 보고 우리 설계를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철학이 이제 전체론적 개통계획. 그래서 이게 좀 그림으로 보시면 쉬운데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요게 발전단지 비행기 같은 게 요거를 이제 육지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여줘요 두 개가.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사형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연결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상선로 송전선로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네.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있잖아요. 이처럼 되게 많이 보강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 그림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전체론적 개통 계획을 활용했을 텐데 네. 보면은 요 발전단지 하나하나를 육상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세모 보이시죠? 네. 요거처럼 요걸 해상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로 다 통합을 해요. 다 여기다 연결해요. 그 다음에 좀 그 선로 용량이 큰 선로를 가지고 이제 육상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연결할 때도
이게 그냥 가까이 있는 변전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육상계통과 해상계통을 모두 고려해서 어떤 최적의 연계점을 찾고 거기에다가 조금 멀더라도 여기다가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 선처럼 보강하지 않아도 되거나 네. 혹은 수요가 많은 곳. 그렇죠.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네, 수요가 많은 곳이 연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 해상 플랫폼, 요 세목길이 네. 해상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렇게 해상에서 어떤 하나의 이런 좀 그물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물망 형태의 계통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쵸? 육상선로 봉우도 줄일 수 있고 얘를 통합해서 연결을 하니까 이 해상선로, 해상송전선로도 건설도 많이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전체론적 계통계획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미국이랑 영국은 이걸 활용해서 좀 구체적인 안까지 다 내놓고 있어요.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미국 애틀랜틱 지역의 이제 해상계통 설계안을 보여주고 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영국의 해상계통 설계안을 얘기를 보여줍니다. 네. 또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도 다 했어요. 미국은 이제 2050년 1년 동안 약 한 2.18조 원 정도의 편익이 있을 거라고 봤고 영국은 2030년까지 9.73조 원 정도 우리가 편익이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가 편익이에요? 여기서 이들은 그 운영비용으로 인한 편익으로 편익을 그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켜야 됐었던 뭐런 석탄이나 LNG 이런 연료비가 드는 발전기를 안 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히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봤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환경 이 선로를 적게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뭐 환경적 편익 그리고 요걸 건설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육상선로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영국은 편익을 계산했습니다. 비용이 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더하기 빼기해서 네트로 그렇게 남는다는 거죠? 네, 물론 이 해상선로를 건설을 하면은 네. 당연히 이 해상선로 비용이 많이 들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이 정도의 편익이 있다라고 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주신 미국이랑 영국 사례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아직 좀 계획안 정도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전체론적 개통 계획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경우 우리는 어떤 편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네.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전체론적 개통 계획을 활용했을 때 네. 2050년 우리나라의 개통을 보여줘요. 네. 물론 제가 가정한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해상 개통을 네. 단순히 우리가 접속 설비, 그러니까 단순히 육상 개통과 연결하는 그런 설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네. 이 남쪽에 있는 해상 플랫폼과 이 수도권 앞바다에 있는 해상 플랫폼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봤어요. 미국과 영국의 케이스를 좀 따라해본 거죠. 네. 해상 개통과 이렇게 연결하는 네. 그 결과 여기 보이시면은 이 붉은 선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전체 송전선로 길이로는 한 77% 정도 덜 건설할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비용 관련해서도 이 해상선로 건설 비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27%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네. 그러니까 선을 여기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쇽 네. 보내고 여기 있는 걸 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네네네. 여기서부터 막 끌어왔잖아요. 남해 있는 것부터. 네네네네.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수도권에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송전선로 보강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얘 있는 거를 이쪽으로 좀 보내줌으로써 여기에도 송전선로를 좀 건설을 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네. 엄청 긴데 이거 네네네. 비용이 꽤 될 것 같은데? 네, 비용이 꽤 되지만 네. 근데 요 길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까 2600km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600km예요. 네. 그러니까 한 2000km 정도의 육상선로 보강을 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세 개 다 해서 한 1200km, 1500km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용을 했을 때는 더 저렴한 것으로 제 분석 결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제가 다 가정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아까 최적의 연계점을 찾아서 연결한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로 이제 최적의 연계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 육상 변전소 건설 비용은 또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 비용까지 모두 고려가 된다면은 이 편익은 더 클 것으로 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형으로 했을 때는 네. 일단 이런 너무 보강해야 될 선로도 너무 많고 길고 그런데다가 이제 더구나 계획한 대로 진행되기도 어려워. 주민 수용성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걸 회피하는 차원인데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민들은 괜찮을까요? 어민들이 또. 그 민원 이슈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민 그런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밖에는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합적인 이런 전체적인 교통 계획을 세울 때 좀 초기 단계부터 그런 어업인들이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계획돼가는 것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송변대 설비 계획에서는 그냥 어디 어디 건설하겠다 이렇게 한 줄 띡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왜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근거도 있고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좀 그런 민원 이슈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예 저기 땅 해저에 묻는 거예요? 매설해서 가는 거예요? 네, 해저에 매설합니다. 네, 선박이 가면서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뭔가 직관적으로는 사실 이 육상선로는 이제 송전탑 다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쭉 깔아가면서 가면 되니까 설치는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금 보여드린 분석이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우리가 전체론적 개통계획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68기가와트 해상풍력을 건설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단순히 해상개통도 단순히 이거를 그냥 발전단지와 육상개통을 연결해주는 정도의 설비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이 계획이란 개통계획이라는 것도 그냥 발전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정도의 계획으로만 생각해서는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를 극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보면 요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 몇 년도에 뭐가 어디에 건설될 거다라는 계획에 다 서 있어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론적 개통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그럼 도대체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어디에 언제쯤 그쵸. 어느 정도의 규모로 대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이게 확실해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업자분들이 부지도 알아서 선정하시고 또한 그들이 여기서 실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통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특별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특별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계획 입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디에, 얼만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들어올지를 때 정부가 그 부지를 정해서 회사들한테 분양해주겠다. 그럼 이제 뭐 어떤 회사가 됐든 일단 여기에는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러한 전체론적 개통 계획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신 정윤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